사람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완제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X가 생각합니다.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담배를 피는 이유,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 담배를 왜 피는 것 같아요? 학생 때는 뭐 호기심, 친구들의 권유, 뭐 그리고 좀 스트레스,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중 단연 1등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담배에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물질이 있다. 그럼 X가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나 전문인 흡연자의 담배의 연기를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똑같은 피해를 입는 이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나 동물이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똑같은 피해를 입는 이가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3초 시간입니다. 3, 2, 1. 전화번호를 들어주세요. 시간은 여유 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받고요. 선물 받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두 친구 앞쪽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한 가지입니다. 담배는 몸에 좋다 나쁘다.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 안 끼친다. 그것만 알고 가면 되는 회사입니다. 우리자. 좋습니다. 다음 곡으로 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여러분들의 함께를 도와주시면 어서오세요. 다음 곡으로 가도록 할게요.